유치원 다녀왔습니다. 그래, 유치원 잘 다녀왔니? 에휴, 엄마, 저 휴대폰 30분만 해도 돼요? 그래, 밥 먹기 전에만 해. 감사합니다. 허허허허. 어, 이게 뭐지? 좋은 아침. 그냥 우릴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거겠지? 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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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까. 쟤 왜 저래? 탱께 탱께, 저 노래 인터넷에서 유명한 괴담 같은 거야. 어떤 이유든 탱께 탱께 노래를 부르는 소년의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탱께 탱께 노래에 미쳐있는 저주에 걸린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맞아,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조심해, 너희들도 탱께 탱께 노래를 평생 부르는 저주에 걸리기 싫으면 말이야. 빙고가 진짜 저주에 걸린 걸까? 나, 여보세요? 어, 뭐야? 너 댕구니? 탱크, 메일 좀 봐줘. 잖아. 댕구가 보낸 메일이 뭘까? 여기 있다. 야! 이게 뭐야? 너무 기괴하잖아. 이게 설마 아침에 친구가 말했던 탱케 탱케 저주? 에이, 아닐 거야. 난 이렇게나 멀쩡한 걸? 에휴, 그런 건 다 헛소문일 거야. 그런 저주가 어딨다고. 어? 뭐야? 어? 분명 아까 컴퓨터를 종료했는데? 와, 피곤해. 그 영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 어? 댕구야? 어? 안녕. 오늘은 멀쩡해 보이네. 괜찮아? 응, 다시 괜찮아졌어. 아, 그나저나 너 어제 왜 나한테 그런 메일을 보냈어? 그건 재밌는 영상이잖아. 장난친 거야. 아유, 하나도 재미없었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미안. 그 영상 너무 기괴해서 이젠 다시 안 볼 거야. 응. 그 영상 너도 봤구나 말이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돌아왔어. 고마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 내 덕분에 돌아왔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뭐야? 잘못 들었나? 잠깐 말이야. 안녕히 계세요. 어? 가세요. 또 이 노래 소리야. 아유, 빨리 집에 가야겠다. 뭐야 저거? 도망가! 저 앞에 있잖아. 띵기 야, 고마리 여기서 뭐해? 어?
땡기 안본 사이에 예뻐졌네. 오빠 왜 내가 여기에 있어? 응? 야, 너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이상한 춤만 췄어. 난 그런 기억은 없는데. 아무래도 나 탱키탱키 저주에 걸렸나 봐. 댕구야, 너 전에 탱키탱키 저주에 걸린 거 맞지? 어. 나도 탱키탱키 저주에 걸린 것 같아. 나 어떡하면 좋아? 저기 말이야, 미안해. 뭐가? 사실 그 저주는 그 영상을 누군가 봐야지 그 본 사람에게 저주가 옮겨가서 사라질 수 있어. 뭐라고? 그러면 댕구 네가 나에게 저주를 옮긴 거야? 맞아. 미안.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나도 빨리 저주를 옮겨야겠다. 아, 그런데 이 저주를 누구한테 옮기지? 또 탱키탱키 춤을 출 것만 같아. 빨리 이 저주를 옮겨야만 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면 이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데?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스럽겠지? 아, 어떡하면 좋지? 야! 아, 안 되겠다!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옮겨야 돼! 그래, 유튜브에 올려보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탱키탱키 소년의 저주도 어디로 갈지 헷갈려서 저주가 사라지지 않을까? 좋았어! 업로드 완료! 역시 난 천재야! 정말 탱키탱키 노리소리도 안 들리고 개운하잖아! 아, 저주에서 해방이다! 가족들이 내가 올린 영상을 본 거야? 민중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성훈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